여긴 그 우리 집마차 아닌데. 서신과 영어만 부족. 네가 정말 위험한 순간에 사용하거나. 이 서신을 읽는 게 위험한 것 같은데? 어디서 온 서신이야 이거? 사랑하는 잠들이에게. 네가 집을 떠난 지도 한 해가 넘어가는구나. 그때 마음 같아서 널 말리고 싶었단다. 위험한 세상에서 유령을 보는 소년과 함께 세상 구경을 떠나겠다고 했을 때, 좁은 집 마당에서 매일을 보낼 땐 볼 수 없던 빛이 네 눈에서 보여 잡을 수 없었단다. 이 전원을 읽고 있다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마. 다음 여정을 정하지 못했다면 집에 같이 오는 것은 어떻겠니? 딸을 기다린 아비가. 아, 부적 지금 써! 광대 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처음 부모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내가 있는 곳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라더의 제의를 받았을 때 내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세상을 여행하기 위한 핑곗거리가 생겼다는 것이었다. 보통의 아이들처럼 지루한 공부를 하긴 싫었다. 그래서 마을을 떠돌아다니는 방랑자나 광대, 소리꾼들을 항상 부러워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그 부러움을 주는 당사자가 되었고. 집에 한번 와라. 하! 부족! 아, 아닙니다. 일단 나가보자고요. 야, 언제까지 준비해? 배고프다! 아유, 잠깐 나가기 전에. 쟤한테 의견이나 물어볼까? 남바이도 챙겼으니 이제 슬슬 나가보자. 슬쩍? 어딨어? 야, 어딨냐? 어딨어? 어, 저깄네. 얘가 자꾸 집에다가 말을 해주는 건가? 어허이! 아, 맛있다. 야, 뭐야 그거? 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야, 가면이 좀 더 무서워졌다? 이거 가면 아닌데? 진짜 뭐야? 가죽 모자인데 이거. 어, 미친! 어쩐지 이상하다. 야, 이거 버메탈 네가 챙겨. 어, 야, 일로 좀 와봐. 할 얘기가 있으니까 말이야. 뭔데, 뭔데? 어, 왜 누구야? 어, 방랑자가 또 계신. 앉아봐요, 여기. 저기 우리 집에서 편지가 왔는데 말이야. 혹시 너 우리 집에 가볼래? 너희 집에 갑자기? 어, 아니 우리 가... 집에서 좀 널 좀 데리고 오래. 아, 왜? 또 나만한 인재가 없지. 왜 나 왜 필요한 거지 이거? 또 아니, 집에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있나? 내가 워낙 귀한 딸이라서. 참. 나랑 같이 다니는 애가 좀 이상한 애가 아닌가 혹시 검증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한번 가보실? 아니 보통 그러지 않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어차피 뭐 자기 딸 이상하니까 잘 알아서 해주겠지. 약간 이런 거 안심하지 않나? 우리 딸이 왜 이상해? 내가 지금 뭐? 어? 네가 이상하지. 반대 입장 아니야 이거? 아니 뭔 소리야. 야 이분은 누구야? 저 오늘은 한산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붐비겠네요. 그쪽도 전이랑 막걸리 좀 먹으려고 왔습니까? 얼른 먹고 떠나는 게 좋을 겁니다. 무슨 일인가요? 이 근방이 난리나죠. 구미호가 마을에서 사람을 파먹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우의 숲에 들어가서 구미호를 찾아야 한다면서 혼비백상 상태죠. 심각하네요. 그럼 그 숲에 구미호가 진짜 있나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남자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하다. 야, 이 금방에... 야! 구미호? 그러니까 지금 너희 집 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구미호보다 무서운 게 우리 집에서 기다리긴 하거든. 아, 그래? 그러면 그 무서운 분을 데리고 오면 이제 되지 않을까? 그 안 움직이실 텐데. 어우, 주막이 뭐 있나? 안녕하세요. 이 주막 주인분이 계시네. 뭐야 위에. 왜, 일단 말부터 걸어보자. 아휴, 방금 저 총각한테 들었죠? 여우 이야기. 나는 그 여우 이야기만 생각하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울는데 무서워 죽겠대. 그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그럼 여우가 사람간 파먹지 누가 파먹겠어. 마을에선 구미호를 퇴치한 사람에게 큰 보상을 준다고 한던데. 오. 이쁜 아가씨가 가서 구미호 좀 구해줘. 아하! 아니 근데 쟤는 왜 빼요? 우리 한 팀이. 회수 안 했나 본데. 야이씨. 잘생긴 총각도 데려가려고? 구미호한테 홀라당 넘어가서 간 뜯어먹힌대. 자고도 구미호가 북쪽에서 울면 초상이 나고 남자한테 꼬리쳐서 간을 뜯어낸다지? 꼬리 또 외모는 보는지 우리 왼수는 구미호의 굿자도 본 적 없지만 말이야. 왼쪽 눈은 사주를 했네. 뭐 실제로 구미호를 본 사람이 없어서 소문이잖아요. 낭설. 그래 낭설일 수 있지. 그래도 마을 청년이 죽은 건 확실하게 진실이니까. 또돌이여, 뭔가 판소리꾼 광대 여튼 좀 부탁해. 해결을 좀 해달라는데? 어, 그러면 이거 해결하고 너희 집에 가든 뭐든 하자. 야, 아무튼 야, 내가 이번에 저번에 그 사건도 해결했지 않냐 이거? 그래서 또 돈으로 좀 이것저것 좀 샀지.
아 진짜. 아니 너는 벌면 쓰고 벌면 쓰고 언제 모아? 그 미래는 내가 예측하는데 저축을 안 하는 시대가 온대. 어차피 저축 해봤자 집을 못 사가지고 저축을 안 하는 시대가 온 거라는 그 예언가 예언을 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약간 좀 그 뉴 제너레이션을 따라가는 거지. 게다가 이제 날씨가 지금 추워지잖아. 아니 말이? 무엇인고? 그 예언가가 말해준 신조어야. 몰라. 아, 그래? 아무튼 내가 예전. 이제 날씨가 좀 이제 추워졌잖아. 말이. 이제 추운 김에 부채 좀 샀지. 아니 그래. 뭘 추운데 부채를 왜 사 생각해보니. 에헤, 이 부채야 그냥 부채가 아니지. 뭐야, 구미호의 정보를 알려주는 건가? 우린 정보가 없어 지금. 뭐야? 이 남자가 아까 구미호 얘기를 먼저 한 거 보니까 혹시 저 남자가? 야 아무튼 추궁 좀 나중에 하고 내 이게 내 말 좀 들어봐. 아 부채도 좀 쳐봐. 지금 우리 그 부채 보고 있을 때가 아니랄까? 진짜 쳐? 이 부채 진짜 좋은 부채인데? 너도 아, 그래? 부채 가지고 있다? 아! 내 부채는 널 밀지. 야 춥잖아. 야 추운 날에는 부채가 이래야지. 아! 야 따뜻하잖아. 날씨가 추웠을 때는 이렇게 일부러 해서 이렇게 산 거라니까. 이 부채 이름이 뭐냐면 봐봐 신부채야 신부채. 매우 신! 악! 아우 따뜻해. 이건 내가 잘 쓸게. 야 그 내 거라니까? 우리 같이 번 돈인데 네가 다 썼잖아. 아유 추워. 그래 한번 추워 해보자. 뭐야 그 곰가죽은. 추궁해본다. 무슨 일이시죠? 구미호에 대해 더 알고 있는 정보 있나요? 구미호라 알고 있죠. 어느 날 나타났다가 홀연히 사라진 요괴. 그 요괴가 사는 곳은 여우의 숲이지만 아무도 두려워서 직접까진 않는다. 설령 들어갔던 사람들도 환상을 보고 제 발로 걸어 돌아온다. 환상? 예, 여우 요괴가 가장 무서운 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환상에 홀려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황. 단 한 번의 울음소리로 사람을 죽이고 마을의 남자들을 홀려 노예로 삼고 잡아먹는다. 그런 상황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돌파하실 거죠? 근데 그게 진짜일까요? 약간 환영 같은 걸 만드나 보네. 이런 타입이 제일 힘든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환영이면 애초에 그냥 구미호 자체가 거짓말인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물리력이 잘 안 통하면 우리가 좀 힘든데? 일단 가보자고. 여우의 숲으로 가는 길은 바깥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쪽인가? 이쪽인가 봐. 여기. 뭐야 그냥 대놓고 이렇게 돼 있네. 숲에서 길을 잃지 않게. 야 그리고 오늘은 좀 딱 붙어 있자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각자 환영에 빠져서 그냥 죽어버릴지도 몰라. 야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버메탈 뭐야? 여우 냄새. 매우 기분 나쁜 여우 사체 냄새가 들고 있다. 여우 사체? 여우 사체 냄새? 야 일단은 감염 써야겠다 이거. 그래 여우 구를 찾아보래 버메탈이. 일단은 계속 따라가면 될 것 같아. 아직까지 특별한 건 없어. 그래. 뭐야? 뭐야? 비와 눈이 뒤섞인 늦거리. 야 이거 너 이거 써 네가. 나치면 안 된다. 야 이거 안 먹어지냐 이거. 야 이거 저주받아. 그래 됐다 됐다. 깜짝이야 저주받은 숲이야. 눈에 붙일 뻔했네. 오케이. 야 뭐 보여? 아직까진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뭐야 이게? 죽음은 그 뒷면을 가리는 창을 깨뜨리니? 안 보여? 뭐 딱히 없다. 일단 이쪽으로 그냥... 쭉 가면 돼. 뭐 없어. 없어? 뭐 있어? 잠깐만. 저기 위에 뭐 있다. 여우 사체야. 그것도 있는데. 일단 여우 사체부터 보자. 그걸로 뭐 가면을 만들어 볼래? 됐다. 뭐 나왔지? 뭐야? 뭐 방금 여기 뭐 있지? 여우 탈. 한번 써봐. 신묘한 여우 숲의 영혼으로 만들어진 탈. 아무런 효력이 없어 보이지만 과연? 과연? 뭔가 다른 탈들처럼 쓰자마자 완전히 막 엄청 바뀌는 건 없는데 설명에 이렇게 써있어. 요괴와 악귀의 요술, 환상을 탈출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기묘한 것이네. 이거 나중에 꼭 쓸 때가 있을 것 같아. 지금은 뭐가 없어. 오케이. 근데 그것보다 저기 위에 또 뭐가 있거든? 나무 너한테 위에 보여? 영혼이 하나 있는데? 너 왜 이렇게 높게 있냐? 좀 올라가야겠는데? 올라가봐. 아이고. 어디? 바로 네 위에. 뭐야? 난 안 보여. 얘도 그냥 썰으면 되나? 뭐야? 또 뭐 생긴 거지? 뭐 밑에 뭐 떨어졌어? 그냥 죽은 거 같은데 걔는? 아 그래? 시킨 거 같은데. 오케이. 야 근데 영혼도... 누구야? 뭐야? 누가 방금 말하지 않았어? 내 이빨에 물어뜯기기 싫으면 말이야. 여우 구미호인가? 그런가 본데?
안 돼. 일단은 우린 마을에서 건 큰 보상을 얻어야 된다고. 야 그냥 잡혀주면 안 되냐? 그러면 안 되겠지. 걔도 살아야 되니까. 아니 안 계속 줄게. 오겠다는 거냐? 오냐? 어 말이 통하네. 거래를 하자. 무슨 거래를? 그러게. 거기 있는 남자를 묶어두고 댕기머리 너는 떠나. 어허, 내가 좀 잘생기긴 했어. 뭐 그냥 남자라면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 아 얼빠인 거 아니야 보니까. 그럴만해. 아니 얼빠라니 자네는 참 생존을 많이 하는구만.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오케이 네 목숨이라도 살려준대. 어떡하지? 야 네가 희생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야 나 버려? 아 알았어 기다려봐. 이걸 봐도 아직은 뭐 일단 주변에 없어. 보이는 영혼들을 다 썰어볼까? 많이 몇 개 있긴 한데 아니면 조금 더 가보자 그냥. 오 야 저 위에 왜? 그 약간 전 그 정각 같은 게 있어. 정자 숲의 가장 안쪽까지 도착했다. 하지만 여기서 달리 찾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야 근데 이거 뭐야? 이쪽에 오 왜? 아니구나. 이거 따라가는 거 아닌가? 일단 절로 가보자. 저기 뭐가 있으니까. 이게 여우 구대 아니야? 저기 밑에? 오 뭐야? 오 뭐지? 뭐야? 요술이다. 와. 야 너랑 내가 이상하게 뭐 이게 봐도 환영인가 봐. 어 뭐야 상어의 본능이 맛있겠다. 아, 미쳤나? 고래 꼬리에 한번 맞아보고 싶나? 아 죄송합니다. 주변을 조사하자. 잠깐만. 오씨. 가면도 벗겨졌어. 낮아져서 이거 힘드네 이거. 야 여기 뭐가 있네 흔적이. 근데 막혀 있다? 일단 위로 올라가자고. 그래. 아나 진짜 뭐야 이게? 어 뭐 있어 상자. 열렸다. 여우 전설. 읽어볼게. 수많은 잡동물의 살과 뼈, 간을 뜯어내야 한다. 오랜 시간을 누구와의 접촉도 불허해야 한다. 고독의 끝에 인간의 근접한 모습으로 변해간다. 여우는 그렇게 인간이 되어간다. 마지막 조건만 만족한다면 말이다. 이후 책자는 찢겨나갔대. 야 제일 중요한 건 늘 왜 찢겨져 있는 거야? 누가 중요한 부분만 맨날 찢나봐. 너 뚱뚱해서 못 들어오지 여기. 아이씨 그런 걸로 고래 놀리는 거 아니다. 알았어. 기다려봐. 여기 위엔 뭐 없나? 위에 상자가 있었던 거구나 그냥. 어 일단 내가 뭐야? 뭐 어디 갔어? 응? 뭐야 갑자기 불났어? 어 아닌데? 어? 야 여기 여기서 뭐가 보여. 뭐가 잠깐만 내가 이 탑을 쓰고 여기 가면 뭐 탈이 써져? 어 이상한 게 보여 여기. 어 써지긴 하는구나. 환상의 틈에 닿아. 야 일로 가까이 와봐. 으악! 열렸다! 어? 열렸다고? 뭐가 열린 거야? 뭐가 여기. 좀 깨지긴 했는데 다시 응? 더 닿아볼게. 이 아래가 여우. 그리고 오우! 뭐야? 어? 오! 다시 인간 됐어. 어 됐다. 응? 오 가볼까? 나 근데 야 피가 안 돌아와. 충격이 컸나? 그래? 어 뭐야? 너만... 어 뭔 소리야? 이거 가봐야겠는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가는 게 맞나? 피가 나 가보자고? 아유 또 진짜로 우리 말고 참가자가 한 명 더 있는 모양이구나. 참가자가 더 있다고? 안에 참가자? 사람이 있나? 가자 아! 어 뭐야? 야 이거 뭐야? 너 어딨냐? 너 안 보이는데? 야 나 이상한 숲은 비밀을 숨기고 있다. 그 비밀을 드러내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 야 너 이상한 곳에 왔어! 야 너 내 주변에 없는 거 같다? 아! 여기서 분노하는 여우 혼들이 느껴지는구나. 가까이 가면 위험한 것들의 냄새야. 이거 쓰고 있자. 어 뭐야? 야 어 뭐야? 너 아, 어쩐지 어떻게... 어 너 안 보이던데 목소리가 들리나 했다. 어어 야 여기야 너도 여기 온 거야? 어 나 여기 끝에 있었어 모서리에. 아 나도 저쪽 끝에 있었는데. 야 이거 뭐 터진다? 응 그래서 잡았어. 왜 여기야? 너 보여? 어 뭐가 이쪽이야 여기? 뭐가 또 있어 여기? 이쪽이 그 환상의 틈이야 또. 이쪽에 있으면 돼. 또 있으면 어 찾았다. 어 하나 더 있나 본데? 그래. 또 누구 소리 지르고 있는데? 어 여기야 다 왔어. 기다려봐. 됐어 다 찾은 거 같은데? 된 거야? 어, 여기 맞는 거 같아. 약간 여우 혼들이 좀 많은데 좀 분노하고 있네. 왜 분노하고 있지? 어떻게 된 거야? 여우 혼들 다 없애야 되나?
아, 너 거기 서 있어봐. 내가 이쪽에 있을게. 아까 여기였어? 어디였어 정확히? 어, 여기 기다려. 맞나? 내가 어. 알려줄게. 여기.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거기 있어봐. 으흠. 내가 여기 서 있을게. 오! 어? 가시덕 보리병. 환각이었어. 그러니까 작은 여기 마을 우리. 어, 그래. 어, 상자 있는데? 쉿. 이쪽에 피. 일단은 상자부터 열까? 그래 그래. 여우의 호리병, 호리병. 야, 여기 뭐야? 여우가 사는 곳이라고? 읽어볼게. 여우들에겐 세 개의 호리병이 있다. 호리병에는 각각 다른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요력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이나 다른 요괴의 침입을 억제한다. 그중 가시숲 호리병의 환각은 어지러운 숲에서 정신을 차리고 틈새를 밟으면 으스러진다. 그래서 터졌나봐 아까. 구미호가 이런 책을 적진 않았을 텐데? 잠깐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요력 가시숲 호리병의 그걸 깼어. 그리고 이쪽에 흔적이 있어. 화살이 하나가 버려져 있고 근처에 피가 묻어있대. 뼈가 널브러져 있다. 이 중에서 호랑이 굴에서 봤던 인간의 유해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위에 보니까 어디 공간마다 그 환상을 깨부수면 약간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닐까? 어, 그니까. 근데 이게 어. 여우 가면을 쓰면은 그게 보이긴 하거든? 이게 밑으로 가야 되나? 가자 일단. 천천히 가보자. 오케이. 아, 뭔가 무서워. 으아! 뭐 있다 왜? 저기. 왜? 야! 한쪽은 뭐? 파랑 한쪽은 빨강이야. 야, 그럼 딱 봐도 이거. 혹시 어, 야, 나 근데 이건 뭐야? 꽃무녀과 함께 빛나는 결계. 구미호가 사는 마지막 방일까? 그러니까 여기 갑자기 열릴 것 같은데 언제 보면. 그치. 일단 터져야 되나 이거? 근데 이쪽에는 뭐 별 게 없는 것 같아. 얼음이야 이거? 어! 어! 야, 막 건드리지 말라고. 아, 미안. 아, 나 올라가. 어. 아, 근데 여기 편한데? 여기서 작은 방은 거. 바다가 되었고. 환상엔 결국 빈틈이 있을 것이다. 우리 둘의 물고기 두뇌를 파악해보자. 아니! 야, 여기 바로 있어.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어? 바로 있다고? 어, 여긴데? 야, 근데 좀 구경 좀 하면 안 돼? 어, 그래. 또 여기가 아니라 딴 데가 하나 더 있나? 예! 근데 고래인데 왜 이렇게 물에서 느린 거야? 그러니까! 아, 빨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몸뚱이는 그대로 인간이야. 어? 야, 여기 있다! 찾았다! 영혼이 인간이라서 그런가 봐. 너 여기 있어봐. 여기, 여기 물 밑에. 아하. 얍. 아, 근데 네. 숨은 무한으로 터지겠는데 이게 어, 물고기 그러니까. 아픈데? 어. 여기 있다. 짠. 으악! 너무 밝아서 앞이 안 보여! 근데 나는 뭔가 좀 거대한 미꾸라지 같다? 어? 점점점. 왜 점점점이야? 찾았는데? 여기 아니야? 아니야, 어, 거기 맞아. 비밀이 있나? 그런가 봐. 이번에는 이 방법이 아니야? 어? 어, 여기도 뭐가 있어. 잠깐만, 저기 영혼이 있었네? 알고 보니까. 엥? 엄청 여러 개네? 여기로 와봐. 야, 여기는 어? 엄청 여러 개야. 경계가 여기도 있어, 이 밑에. 그래? 그럼 뭐가 맞는 거지? 몰라. 거기에 뭐 있어? 방금 영혼을 잡았는데 그냥 잡몹이었나. 어, 여기도 있네? 어? 잠깐만. 어? 저 안에 들어갈 거야? 구미호를 잡아 죽일 거야? 정말 단편만 보고 그런 선택을 하는 거야? 보듬어 죽이라도 하라는 뜻이야? 너희 앞으로 이미 인간 하나가 갔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우 밥이라도 있을까?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누가 들어갔다고? 구미호를 잡겠다! 라고 외치는 인간이 있더라고. 글쎄 무슨 정신머리인지 모르겠지만 조심하라고. 아니 아까 그 비명 지르는 사람이 애초에 잡으라고 들어간 건가? 응, 이렇게 말을 해줬어. 혹시 여기 이런 데에도 뭐라고 말해? 응? 아, 여기도 뭐가 있어? 어. 뭐 뜨는 게 있나? 모르겠네. 어? 다섯 개의 빛이 다 다르게 보일 거야. 좀 다르게 보이나? 나는 모르겠다. 그래? 어. 뭐가 다른지 어때? 난 모르겠는데? 나도. 어? 얘는 엄청 빛이 작아. 작아? 빛의 크기가 있나 봐. 아, 그럼 순서대로 해야 되나? 작은 순서대로? 아니면 어, 그런가 보다. 어. 잠깐만, 확인해볼게. 응. 얘는 조금 작고. 얘는... 얘가 2번인가? 약한 거부터. 아, 그러면은 저기! 저기 있는 빛 있지, 저쪽. 거기 말고, 아, 거기. 저기, 나 바라보는데. 어, 거기. 거기부터 꺼야 돼, 어. 응. 깼어? 오케이, 하나. 기다려봐. 어디? 그다음 얘인 것 같아. 얘, 여기 밑에. 근데 두 개는 좀 헷갈리는데 내가 좀 봐야겠다. 어, 자세히 봐. 실수하면 안 되니까. 얘. 일단 저쪽에 구석에 있는 거. 여기. 여기? 어. 오케이. 이거는 어느 정도지?
이건 제일 크다. 오케이. 기다려봐. 세 번째. 얘가 세 번째가 맞는 것 같아. 얘 밑에. 여기? 어. 그다음 얘. 자, 오케이. 아, 얘 맞나? 야, 다시 한번 봐. 다시 한번 봐. 잠깐만, 맞아? 얘랑 쟤 한 번만 비교. 오케이. 이게 쉽지 않아. 걔 맞는 것 같아.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에 그거 부수면 될 것 같아. 어. 부숴줘. 나는 빛나는 곳을 오케이. 못 봐. 부숴줘.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아, 어쩐지 안 부수더라. 와, 잘 부수는데? 오케이. 와, 됐어. 손으로 부시네. 어. 오, 됐다. 나왔다. 아우, 이게 야, 얼음 건드렸다가 바로 일로 가지냐. 아, 그니까. 대박이네. 아이씨, 깜짝이야. 일단 그러면 또 빨간 쪽으로 가볼까? 여기도 뭔가 또 있을 거야. 허리병 두 개나 깼어. 여기는 아예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대놓고? 아! 오! 야, 뭐야? 야, 저 뭐야? 야, 아니, 야, 야, 내가 진짜야. 야, 누가 진짜야? 내가 진짜라고. 내가. 내가 누군데? 나. 나가 누가 다 쳐다보는데 나를. 나. 너? 너? 내가 나. 너? 아 이제 그 아니 내가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얘 점프하는 애? 아니, 점프에 당하고 있는데 지금 애초에? 아, 미치겠네 진짜. 이거 뭐야? 너지? 내가 받아보는. 아니, 걔 아니야. 너? 아니야. 너? 나. 너구나 얘. 그지. 근데 한 명이 나한테 계속 와. 너. 어? 굿, 한 명 굿. 아직 안 죽었어. 우리 팀. 빨리 죽여. 일로 오세요, 우리 팀. 오케이, 하나 컷. 굿. 오케이, 하나 컷. 됐어. 너지? 너 아니야? 나 너 친다? 이제 내가 진짜네? 어! 아이. 구라디, 구라디. 아, 다행이다. 죽을라. 야, 잘 구별한다. 저기 누가 누구 있는데. 잠깐만. 뭐야? 누구세요? 잡혀 있던 사람이 있다. 누구시죠? 주성. 사람들이 저를 구하러 오셨군요. 이 결계를 부숴 주세요. 안에선 깰 수 없어요. 근데 아까 비명 지르는 사람이 이 사람인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이 사람이 구미호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잖아. 근데 얘를 그냥 막 풀어줘도 될까? 아니면 구미호를 먼저 만나볼까? 이거는 의외로 구미호가 심성이 열려가지고 약간 예, 그래. 과거의 피해자였던 거지. 약간. 얘 풀어주면 얘 사냥꾼이라서 막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공을 오히려 이게 가로챈다, 구미호에 약간 좀 상담을 해주면 뭔가 좀 풀릴지도? 근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한번 이거 써볼게. 야, 이게 지금 구미호가 절대 악이라는 건 몰라. 아직 안 되네. 그래, 구미호 얘기를 들어보자고. 근데 뭐 어떻게 만나야 되냐 구미호를? 그러니까 뭐가 더 없나 볼게. 뭐 또 있나? 없는 거 같은데. 이거 얼음 막 깨면 안 되겠지. 얼음 안에 뭐 있나? 그러니까 없는데 여긴 뭐가. 그치? 그냥 얼음 깨보자 뭘. 엥? 그래도 된다고? 아니 뭐 얼음인데 뭐. 야, 그러면은 얼음 있을 수 있잖아. 완전 깨지 말고 너 그 부채 같은 걸로 그거 잘 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봐. 아니 그게 뭔 소용이야. 아, 그런 방법 있어. 너 저기 붙어봐. 아이 헤이. 아이 왜. 아이 살살 녹여야 될 거 아니야. 에이, 이렇게. 우와. 뭐야. 그래. 어? 여기 밑에 이게 있었어. 아, 아까 내가 있었구나, 나는 이거 그건 줄 알았거든. 철로 아까. 근데 바로 바다방 들어가져가지고 뭐 있었어 근데? 찢겨진 쪽지야. 앞이 찢겨있는 책자다. 진정으로 깊은 관계를 유지한 인간을 죽이고 그 사람의 간을 파먹는 것이다. 그리하면 구의 꼬리가 돋아나 구미호가 되어 인간이 될 자격에 닿을 수 있는 것이다.
종이에는 물 자국이 여럿 묻어있다. 백일의 사랑이라는 막연한 전설보다 더욱 가혹한 조건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뭐야? 어! 그러니까 자기의 소중한 사람을 안녕하세요. 예. 아, 제가 구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예, 같이 가볼까요? 아니 예. 근데 이게 결국은 끝에 사랑한 사람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얘는 아니야? 야. 모르겠네 그게. 호리병을 전부 썼을 겁니다. 뭐 일단은 따라가고 구미호가 완전 나쁜 애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이 활 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겠는데? 아이고. 어우. 망각의 안으로. 여기. 잠깐만요.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오케이. 알겠습니까? 잡혀있던 당신 같은 허접 같은 능력으로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우린 프로라. 아니 그 어. 야. 어. 누가 있어? 우린 전문가라고? 어, 그치. 전문가라고? 그치. 결국 여기까지 들어왔구나. 무시무시한 금요에게 죽고 싶으냐? 아니 아무리 봐도 쟤 허접인 것 같아. 웃기는 소리. 구미호가 되지 못한 채 시간이 꽤 지난 거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는 애를 잡아먹기에 힘들어서 숨어만 있었던 거 아닐까? 마음이 여려서? 아 그러네. 호리병도 다 써버린 지금 너는 평범한 인간이나 다름없잖아. 내가 인간 마을에 내려가서 간을 뜯어먹었다고? 웃기는 소리 집어치워. 난 죽을 이유 따위 없어. 다가오면 북쪽산에 올라가서 누군가의 초상이라도 만들어주겠어. 아니면 저 빨간 머리를 유혹해서 내 종으로 만들어 볼까? 아이고 얘는 하충섭! 얘는 성격이 안 좋아서 그 종으로 만들어도 불가능한 소리는 됐고 여기서 죽어라! 아, 근데 뭐 내 생각인데 뭔가 느낌이 딱 그거야. 그러니까 저 녀석 딱 느낌이 야 그치 나도 그러니까 믿었어. 왜냐면 이게 얘가 우리 보자마자 뭐라고 안 하고 위협만 하잖아 저 구미호가. 그러니까 쟨 쫄았어 근데 지금. 어 근데 얘는 무조건 그냥 죽이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내 느낌이 뭐냐면 얘 구미호 자체가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 구미호가 뭐 아까 뭐라고 했지? 사랑하는 사람을 뭐 어떻게 하면 뭐가 있다고 했잖아. 맞아 맞아. 그게 싫어가지고 계속 그냥 숨어만 살고 그래, 있었던 그래, 거야. 그래 그래 그래. 근데 그러다가 인간이란 종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 쓰레기 같은 게 뭐냐면 이질감을 들게 하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이게 인간의 그래. 파악한 고동이라든가. 아 그리고 내 그래가지고, 생각인데 얘가 나쁜 짓은 사람은 얘가 죽이고 누명 씌운 것 같아 구미호한테. 그러니까 게다가 얘는 게다가 얘가 죽였어도 그냥 자기 죽이려다가 지키려고 해가지고 죽인 것 같아 뭔가 느낌에. 야 저 안에 동물들 죽인 거 봐. 얘가 사람 고기 먹는 애가 맞냐? 저 안에서 동물 요리하고 있어. 그러네. 착한 애지? 어허 화를 거두시오. 이 구미호에 대해선 조금 더 그 조사가 필요합니다. 어? 잠깐만 왜? 어? 이상하다? 저 녀석 아까는 분명히 영혼 같은 게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영혼들이 왜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있냐 쟤한테? 야 그니까 그게 쟤가 죽인 쟨 살인마야. 그리고 너구나? 구미호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에 구미호를 또 죽여서 자기가 영웅이 되려는 살인마 맞는 거 같은데? 구미호 저 숨어 있어봐. 어허 눌렀거라. 야 말 좀 해봐. 에 그래 어차피 너희 셋 다 죽이면 그만이니까 말해주지. 뭐야? 그 남자는 내 친구다. 인간의 간과 구미호의 간으로 블러블사의 약을 만들 수 있으니까 내가 죽인 거다. 뭐 어쩌려고? 요력도 없는 구미호와 탈쟁이들 둘이서 날 이기겠다고? 오! 미쳤나? 야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거? 잠깐 지금이 그것을 쓸 시간이다. 그게 뭔데? 나에겐 우리 가문에서 준 영험한 부적이 있다. 일단 나의 영험한 부적으로. 악기 같은 놈. 집중. 야 아까 고대된 이유로 내가 지금 힘이 없어. 너 강시 같아. 아 이래서 강시 같다고 한 거구나. 야, 대박이다. 야야야. 나 그거 좀 빌려줘. 붙지. 미치 쏜다. 기다려봐. 도체컨. 이걸로 날라가기. 샥샥샥 불붙이기. 죽을래 내가 지금 짱세거든. 죽을래? 오오오 이겼어. 이게 한국인의 매운맛이지. 이겼어. 뭐야 이겼어? 어. 부채를 어떻게 이겼니? 아니 이 부적 이마에다 붙이니까 나 힘 엄청 세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지금 난리야. 진짜 강시 아니야 너? 우후 어 꺼졌다 부적.
일시적인가 보네. 빨리 잡아서 다행이다. 야. 그래도 뭐 잠깐이라도 썼으니까. 야 너도 너도 뭐? 얼굴에 붙었다. 야 미안하다. 됐다. 뭐야 나도 붙었었어? 아 나도 같이 싸웠어야 된대 그러면? 근데 이거 왜 부적 안 떨어져? 됐다. 끈질기네 이거 부적. 부적 힘이 좀 세야 이게. 전부 헛소문입니다. 인간들이 만든 구미호에 대한 두려움은 전부 허황된 것입니다. 역물이라고 추앙받던 세월은 잊혀지고 죽음과 남정네들을 홀린다는 틀에 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구미호가 약간 옛날에는 막 그런 영험함의 상징 그런 거였나봐. 몇 살이에요? 한 590살쯤 되지 않았을까? 전 그저 구미호가 되는 방법의 진실을 알게 되어 그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마을을 떠났을 뿐입니다. 우리가 맞았어. 인간이 되겠다고 요괴였던 절 사랑한 사람을 해칠 순 없으니까. 혹시 마을에서 서진 씨를 보셨나요? 아 그분이 사랑한 사람이라 그분을 지켜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분한테 진실을 말하지도 않았던 거네. 영영 인간이 될 수 없겠지만 마지막 고백만이라도 하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남의 고백 좀 그만 도와주고 싶은데 이걸 어떡하나. 알았어요. 뭐 마지막 소원이라니깐. 아이. 자 우리가 진짜. 약간 어휘력을 발휘해서 해야 되는 건가구만. 기다려봐. 야 서론.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한 500년 묵은 구미호가 우리보다 더 약간 그러니까. 많이 살았으니까 좀 국어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야, 서론하고 결론 내가 뽑을게. 네가 본론 뽑아라. 얍. 서론 뭐야 이거. 서론 뭐지 이거? 하나 꺼보자. 지난 천년 동안 바라고 바라왔던 기다림이 무색하게 또 마지막 발걸음을 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거 또 괜찮네. 저희가 색동호수 없던 기다림을 기억하십니까? 아유씨. 마을시장에서 어머니 치맛자락 붙잡고 견뎌주는. 에휴씨 이거 아니야. 이거야. 천년 넘었대야. 천년 넘었대. 어우야 천년은 와우. 천년 연상이야 천살. 천년. 아우 쉣. 아니 뭐 내가 한 20살 연상까지는 이해하는데 이걸. 아 이쁘면 그 말이지 뭐. 천년 하긴 근데 야 서진 씨보다 젊어 보이긴 하더라. 그리고 그래? 서진 씨보다 오래 살걸? 야 구미호 나이로 사실상 10살. 아 10살이면 너무 어려. 아니 20살. 야 껴봐 너도 본론 3개 뽑아야. 근데 이게 가장 멋진데? 근데 죽을 뻔한 얘를 구해줬는지 모르잖아. 확실하게 쓰자. 아 약간 이제 판타지 쪽으로 이제 당신을 본 순간 죽을 뻔했지만 당신이 다시 나타나줘서 이제 살았다 약간. 딴 거. 다른 거는 아니야 이거랑 라스트 이거야. 근데 이건 너무 낭만 없는데? 아니 근데 낭만을 이... 이거야. 아니 이게 아니라 낭만을 이거야. 낭만을 이거야. 아니야 죽을 뻔한 저가 아니야. 죽을 뻔한 저도 구해주지 않았어. 이건 구라야. 아니 구라치면 되지. 이건 딱 맞춰야 되는 거야. 아 그래? 낭만이 없네. 인간이 되기 위한 숙명으로 살아왔는데 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준 거지.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됐잖아. 이건 아니고. 뭐야? 뭐야 뭐야 이제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이걸로 하자. 뭐야 나머지는 뭐였는데? 몰라 결론 1, 2가 똑같아. 이 사람 글을 잘 봤어? 그 답정 너였노. 이제는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당신과 행복한 일만 꿈꾸며 살아갈 것입니다. 부부의 연을 맺는 건 아니잖아 결국. 이제 진정 바라는 것은 오직 당신과 함께 세월을 보내며 마지막 발걸음을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지. 그냥 함께 세월을 마지막 세월을 보내고 싶다. 난 인간 안 되겠다. 널 죽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우리 어휘력으로는 이게 최종. 오케이. 뭘 바래 우리한테. 그래서 이 정도면 됐지 뭐. 준비되셨어요? 마음의 준비? 야 가자. 마음의 준비됐대. 따라오세요. 가자, 아까 가봐, 여기 계시던데 가보자. 주막에서 어쩐지 술을 막 마시고 계시더라고. 그분도 마음이 아팠던 거지. 아 죽은 게 아니었구나 생각해보니까 맞다. 아까 아니 나 귀신인 줄 알았다니까. 죽은 거 딴 사람. 어 여기 잠깐 제가 좀 상태를 살펴볼게요. 네. 있어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이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빨리 오세요. 갑시다. 구미호님 행차하십니다. 서진 씨. 난 이런 거 못 봐. 호승 씨,
여기 왜 내려오셨어요? 마지막이라 생각해서 두 분의 도움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 지금 모습도 유지할 수 없을 테니까요. 어쩌라고, 빨리 고백해. 편지 우리가 써준 거 빨리. 지난 1000년 동안 바라고 바라왔던 기다림이 무색하게도 마지막 발걸음을 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지하게 듣자 우리. 야, 모른 척해. 왜 우리끼리 그냥 술 마시는 척하자 여기서. 태어난 대로 주어진 단 하나의 숙명을 위해 살아왔던 저에게 당신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오직 당신과 함께 세월을 보내며 마지막 발걸음을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마지막 발걸음을 같이 한대! 오야! 어? 갔는데? 여우비다! 여우가 울면 맑은 하늘에 비가 내려. 뭐야? 결국 이렇게 떠나는 거야? 근데? 비가 내리네요. 구미호 씨가 그 저기 서진 씨를 지켜주기 위해서 본인이 인간이 되는 길을 포기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무찌르셨네요. 정말 사악하고 위험한 구미호의 소문. 네, 알고 계셨군요. 소문이라는 걸. 야, 근데 서진아, 그거 어떡하냐? 야, 제가 내가 더 좋대. 뭐, 너 싫다더라 그냥. 미쳤냐? 야, 진짜. 왜 그래? 얘는 지금 이. 아, 약간 농담이지, 농담. 분위기 약간 야, 너무 얘, 쳐져가지고. 야, 얘 어떻게 얼굴 쳐박았잖아 땅에다가. 우린 지금까지 마주했던 것 중 가장 악독한 것을 무찔렀다. 야, 이게 진짜. 자, 그러면 다음 목적지를 정하도록 하자. 우리 여행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우리 집에 잠깐 들르자. 와, 나도의 도예시? 잠든 애 본가지. 근데 어차피 네 집 가기로 했으니까. 그래. 가자. 우리 집에 가자고. 서진 씨, 잘 지내요. 비가 올 때마다 그분을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야, 잠깐만. 야, 너 뭐 얻었어? 야, 받으세요. 야, 너 돈 있냐? 야, 돈 있으면 내가 그렇게 말 안 했지. 야, 네가 쓰레기처럼 얘기해서 나만 금괴 얻었다. 이거 보이냐? 아니, 뭐야, 돈이 있었어, 쟤? 아, 야, 이것도 주고 가겠다. 그 저기 이거는 그분이 이렇게 몇 개 더 뽑아 본 건데 이거 원래 비밀인데 이거 주고 갈게. 추억이니까. 우리가 가져가 봤자 뭐 소용도 없고. 오케이? 그럼 몰래 이거 몰래. 가자.